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잇!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한번 보자면은 오늘 매우 특별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미칠 듯이 오르던 솔림주가 마지막에는 미칠 듯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시황 전이 때 확인했다시피 이런 차트가 나타나면은 고점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봤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고점에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개도 고점을 찍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은 보통은 그게 고점일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거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등등 그런 친구들이 매우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일단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FOMC가 있죠. 거기서 만약에 너무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 저녁에 뭐 테슬라발 엄청난 호재가 나와서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 길이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 말만을 딱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혹시나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손절을 칠지 아니면 익절을 할지 혹은 내가 추매를 할지 안 할지 뭐 예를 들면 앞으로 내가 5% 정도 더 하락하면은 그때는 뭐 50% 팔겠어 혹은 뭐 10% 정도 오르면은 그때 반 정도 팔겠어 이러한 전략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 가면은 또 욕심이 들어가서 살짝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매우 특별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설령 지키지 않더라도 이러한 계획을 한 번쯤은 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리시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쏠림 장세가 만약에 멈춘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서 그냥 머물면서 오른쪽으로 기어간 흐름이 나타나는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 들어 2차전지를 비롯한 그쪽 섹터가 많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증시가 안 좋나요? 그건 또 아니죠. 증시 괜찮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미국 증시를 봐도 여전히 위쪽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 그 돈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 엄청난 돈이 2차전지를 그만큼 올린 그 돈이 어디로 갈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타를 한번 참고해 보자면은 2차전지 쏠림이 풀어지는 상황 그 이후에는 불확실한 장이 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이 딱 맞았죠. 오늘 2차전지가 흔들리니까 제일 처음에는 반도체랑 바이오가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그러니까 돈이 이동하나 싶더니 하지만 마지막에는 전부 다 그냥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은 진짜 물음표 그 자체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유한타는 이런 장을 대비해서 어차피 돈은 돌고 돌 거고 결국은 확실한 모멘텀에 가지 않겠냐 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다면 확실한 모멘텀이 뭘까요? 맞습니다. 정부 정책이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부 정책은 대부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했고 그것도 지금 이제 혼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긴 호흡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을 이벤트에 집중하자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뭔가 바로 로봇, AI, 반도체, 우주항공 이러한 섹터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저 길에서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위 기업이 안 오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히는 야 그러면은 지금 2차전지 흔들렸으니까 로봇, AI, 반도체, 우주항공 지금 미리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2차전지가 상승장이 끝난지 안 끝났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변동성이 당분간은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월달엔 예상 정도만 해보시고 8월 시작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들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반대 매매까지 온다. 자, 이 부분은 저 기리세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코프로 장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내 계좌에 있고 없고가 계좌의 사활까지 정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에코프로 친구들이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도 뭐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친구들이 너무나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라도 사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애들은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아마도 기록될 최근 일주일간 마이너스 20% 넘게 찍힌 기업들 수두룩 빽빽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덩달아 다른 친구들도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반대매매 걱정 나오겠죠. 일단 내일 아침부터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 또 하락한다면은 연속적인 반대매매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매수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아니 안정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마이너스 4% 하락 중. 자, 미국 시장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다는데요. 그런데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하며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자, 다만 그렇다고 클라우드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1년 전 대비 26% 증가를 했는데 이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고 하며, 다만 전분기 27%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AI 때문에 많이 올랐던 MS, 여기가 과연 끝일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타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오늘 오전 있었습니다. 올 2분기에 무려 2.8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한대요. 그런데 예상보다는 소폭 좋은 수준을 나타내서 나름은 긍정적이라고 하며, 또한 과잉 재고 문제도 서서히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손실이 엄청나긴 하지만 나쁜 성적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 와중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며 실적 개선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더 오른다. 올해만 벌써 2배 가까이 오른 엔비디아 주가, 그런데 아직도 2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마지오 증권의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좋은 이유가 뭔가?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고 2027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AI 관련 분야 매출 3천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3천억 달러는 올해 AI 매출, 안 그래도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매출 전망치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TSMC도 AI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TSMC에서 3.7조 원 가량의 금액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 그렇다면 이렇게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뭔가? 바로 AI 열풍으로 급증한 반도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공장을 빠르게 지어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장비 위주,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반도체 업계는 초미세 공정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서 이 와중에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자 패키징의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패키징도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제 내일 청약을 진행하는 파두, 청약을 할지 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한데요. 자, 파두 일단 기관 경쟁률 360대 1로 아쉬운 흐름을 나타냈고, 공모밴드가 26,000원에서 31,000원인데 대부분의 기관이 31,000원 이상을 써냈고, 그래서 파두는 31,000원에 확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360대 1인데 31,000원은 조금 아쉽죠. 이거는 좀 낮췄어야 되지 않나, 뭐 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두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은 걱정되는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씩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이 무려 39%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가가 매우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오히려 상장 초반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수익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파도에 대해서 청약을 할지 말지, 특히 비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이 많겠죠. 비례를 할지 말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나름 긍정적인 건 있습니다. 파도 장외 거래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7만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거래량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서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아까 보시다시피 공모가가 31,000원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한 50% 수익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본 정보를 조금 더 보자면, 청약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장일은 8월 7일 월요일 예상,
공모밴드는 31,000원까지였는데 공모가 31,0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아쉽죠. 그리고 수혜측은 360대 1, 의무 확약은 21%로 의무 확약은 나름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라는 거겠죠. 일단 시총 자체도 큰데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가 39%라서 상장 초반에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저 기릿은 청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약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른다. 야, 이거 한 주당 몇천 원 정도의 손실은 볼수 있다. 이 정도 가능성은 있다는 건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최근 들어 공모주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상장 공모주는 처음에는 수익을 조금 주긴 줬으나 오늘 증시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마이너스까지 가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더 나빠진다면 파도에게는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파도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증시가 조금 흔들린 이유가 바로 2차 전지 때문이었죠. 만약에 2차 전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2차 전지의 그 엄청난 돈, 그 돈이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섹터는 솔직히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파도가 상장하는 8월 두 번째 주, 그때까지 반도체가 갑자기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면, 실제로 오늘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2% 정도 하락하다가 2차전지가 갑자기 조정을 받자 보합권 근처까지 올라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반대, 그러니까 인버스 같은 느낌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2차전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반도체가 올라온다면 파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그릇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목표는 조금 낮게, 눈높이는 낮게, 아무리 못해도 뭐 커피값은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청약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HD 현대 글로벌 서비스 옵니다. 공모주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공모주는 환영입니다. 커피값도 당연히 수익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뭐가 오는가 봤더니 HD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일단은 3조급 대여이며 그리고 이미 2020년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바로 선박 애프터마켓에서 선박 및 엔진의 주요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조선에 관련된 기업인 건 알겠는데 앞으로 성장 동력은 뭐가 있나 봤더니 최근 들어 배를 좀 많이 만들면서 막 성과가 올라가니 마니 그런 얘기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배를 만들고 싶어도 몇년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현재 환경 규제가 갈수록 빡세지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노후된 배들은 당연히 그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고칠 수밖에 없고 그걸 바탕으로 이 친구가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친구 오면은 그때 또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널디를 아시나요? 자, 왼쪽 아래 보이시는 이 상표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 연예인이 많이 입었던, 특히 아이유가 많이 입었던 그 추리닝 널디. 요 널디를 보유한 APR이라는 기업이 내년 초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기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길이 그 널디 있잖아. 야, 이거는 나는 그 옷장이 있긴 한데 요즘은 부끄러워서 못 입겠던데 그게 언제쯤 널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길이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널디가 주가 아니라 피부 미용기기, 바로 왼쪽에 보시는 메디큐브 알고 계신가요? 요 친구가 주력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김희선이 모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디큐브 뷰티 기계에 관련된 기업, 그리고 널디, 에이프릴 스킨 화장품이죠. 그리고 포멘트, 향수 등총 6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기업 가치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미 1조 원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하니까, 아, 널디는 그냥 주가 아니라 부구나, 진짜는 메디큐브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쨌든 내년 초반에 상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가격에 우리에게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의 사양과 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개발 단계에서 포핏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보행 보조기구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근력 강화, 다이어트 기능 이런 것도 추가를 했다고 하니까 뭐야, 그러면은 몸이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은 다이어트, 근력 강화, 체력 증진, 몸매 관리, 보행 능력 증진, 보행 자세 회복. 이게 될진 모르겠지만 특히 요즘 뭐 거북목으로 많이 걷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걸음걸이도 많이 좀 삐딱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세를 교정해주는 기기라는 거는 꽤나 매력적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칼로리 소모가 61%가 증가하고 산소 섭취가 75%가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우 효과적이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발을 모두 마쳤고 파일럿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요 친구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주부터 조금 들썩들썩한 로봇쥐에게도 바람을 더 불어다 줄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밀 가격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협정이 중단되고 난 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고자 연일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다만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철도, 도로 등을 통해서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 가격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IMF는 곡물 가격이 앞으로 10%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요즘 들어 잠잠했던 곡물 관련주 요 친구들도 잠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EU 에너지 소비 의무 감축. EU에서 FIFO 55, 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추진 방안을 담은 에너지 효율 지침과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등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점적으로 받을 게 뭔가 봤더니 바로 이거겠죠. 25년부터 주요 도로에는 60km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야 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짜 실적이 찍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의무화된다고 하니까 아까 봤던 H3 현대 글로벌 서비스 있죠? 그 친구도 좀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중고차는 뭐가 잘 팔려? 혹시 중고차 관심 있으신가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 그랜저 HG 인기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고금리 여파에 비싼 차를 사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저렴한 차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딱 내가 1,500만원 있다면 그 이하로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랜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인기로는 현대차 올류 아반떼, 올류 모닝, 이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기억나시나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싼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신차 받으려면 1년이니 2년이니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주식이든 많이 과열되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혹은 또 많이 저평가되면 당연히 또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시간은 결국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시간 동안 조금은 초조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항상 기름들을 펴낸 시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실적이 나왔죠. 실적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또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얼마나 잘 나왔나 봤더니 매출이 42.2조로 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4.2조로 작년 동기 대비 42%가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뭘 그렇게 잘 팔았나? 내수는 신형 그랜저, 신형 코나, 고부가가치 차종을 잘 팔았고 해외에서는 아이오닉 등 친환경차 판매가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미가 있죠. 바로 10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올랐다고 하니까 진짜 미친 실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올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분기 배당으로 한 주 기준 1,500원의 배당을 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일장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